본 영상은 완전히 새롭게 업데이트된 맥 유저의 필수 앱 클린마이 맥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분들 많으시죠? 애플이 미국 동부 시간 10월 15일 오전 9시 아이패드 미니 7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드디어 새로운 세대의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를 공개하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의 필요성 여부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소 지원 칩셋이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A17 프로 칩셋을 탑재하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A17 프로 칩셋은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에 탑재된 칩셋으로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최소 기준점이 되는 칩셋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7에 이 칩셋이 탑재가 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확산입니다. 아이폰 16의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히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졌더라면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는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 기대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의 판매가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중저가 기기에서 사양을 높이면서 가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결국 시장 예상대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아이패드 미니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은 예상되었던 가격대로 499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본 시장 용량이 64GB가 아닌 시장 용량 128GB로 업그레이드 되었기에 상당한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GB의 램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이 6코어 CPU와 5코어 GPU로 같지만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7 프로 칩셋은 A15 대비 CPU 30% GPU 25% 더 빨라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6코어의 뉴럴 엔진이 탑재되면서 전작 대비 2배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의 4가지 색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린과 블루 색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직접 핸즈온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화면상의 블루 색상은 틸 그린색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7에는 이제 최대 속도 10Gbps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탑재되었는데요.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유연하게 충전 및 주변 기기를 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문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블루투스는 5.3 버전이 와이파이는 6E가 탑재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7에서는 애플 펜슬 프로와 애플 펜슬 호버 기술도 지원합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존 스마트 HDR3에서 4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없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배터리 수명이나 다음 세대에서 OLED 패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진 디스플레이의 경우 8.3인치 2266x1488픽셀과 픽셀 밑도 326ppi 500니트 밝기를 가진 기존 전작 패널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 6를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비슷한 사양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 말까 대부분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니 6의 젤리 스크롤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패드 미니 5 시리즈 이하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의 한국 출시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11월 초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의 자세한 소식은 미국 출시일은 10월 23일 이후에 수령하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클린마이맥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클린마이맥을 처음 맥북 에어에 설치한 이후 새로운 버전을 모두 사용해왔고 이제 2024년 새롭게 출시된 클린마이맥 또한 베타 테스트로 참여해서 사용해왔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클린마이맥 역시 변함없이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클린마이맥은 무엇보다 심플해졌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케어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내 맥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크게 청소, 보호, 성능을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정크 파일과 악성 코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정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 관리와 디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이제 나의 맥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지 권장해주는 어시스턴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클린마이맥은 메뉴 기능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 상황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변 기기 연동 상황에서부터 실시간 악성 코드 모니터링 상황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분석과 첨예한 최적화를 통해서 클린마이맥은 지금 여러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맥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린마이맥 맥관리 앱으로는 완벽한 최고의 앱입니다. 클린마이맥은 무료로 다운로드 및 검토하실 수 있으며 30일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기존 구독자 사용자분들은 새로운 버전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기존 일회성 구매를 하신 분들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린마이맥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저희 채널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세 분에게는 구매 금액 전액을 캐시백해드립니다. 더보기 추가 정보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구매 전에 사용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맥을 더욱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클린마이맥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